Frida. Frida. Mira, baixo el tanyer. F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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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u per què n'estàs plorant?방금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된 프리다. 다행스럽게도 외갓집 식구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프리다는 외삼촌과 숙모댁에서 지내게 되죠. 카탈루냐 시골에 위치한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살고 있던 삼촌과 숙모에겐 아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프리다에겐 사촌 동생이죠. 엄마를 잃은 슬픔과 낯설음이 교체했을 프리다를 자신의 딸보다 더 잘 보살펴주려 노력하는 숙모. 프리다를 웃게 해주는 삼촌. 프리다보다 훨씬 어리지만 투정 없는 귀여운 아나. 짐이라고 온 이벤트마다 받아왔던 갖가지 인형들. 카탈루냐의 수도나 다름없는 바르셀로나 대도시에서 온 프리다는 시골에 사는 아나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인형을 꺼내 보입니다. Porque 영화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행동에서 엄마의 죽음을 짐작케 합니다. 팔뚝을 긁는 프리다를 말리는 숙모. 넘어져 상처가 난 프리다를 보고 자신의 딸이 혹시 상처를 만지지는 않았을까 호들갑떠는 동네 사람. 또 고무장갑을 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숙모의 모습 등 프리다가 모를 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죠. 한편 프리다는 아나와 비교적 잘 지냅니다. 말수도 없고 잘 웃지도 않던 프리다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생인 아나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거나 투정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다는 아나가 받는 사랑마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삼촌과 숙모가 온전히 자신만 사랑해주길 바랬죠. 상추를 뽑아다달라는 숙모의 말에 불이 나게 달려가는 프리다. 하지만 양배추를 뽑아가자 아나가 대신 상추를 가져옵니다. 프리다는 아나가 가져온 상추를 빼앗아 숙모에게 가져다 주죠. 아나의 머리를 말려주는 삼촌 부녀의 모습을 부러운 듯 지켜보기도 하고 운동화 끈을 묶을 줄 알면서 묶어달라며 떼뒀습니다. 외갓집 식구들이 방문했을 땐 외할머니가 사다 준 잠옷이 파란색이라며 아나와 같은 분홍색을 입고 싶다 불평합니다. 또 술래잡기를 한다며 아나를 숲속에 버려두고 모른 척하죠. 수영을 하지 못했던 아나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물에 빠뜨린 것처럼 돼버립니다. 프리다의 말썽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숙모는 삼촌에게 화를 냅니다. 훈육이 필요한 프리다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숙모는 프리다에게 큰 소리를 친다던가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다.
잘할 땐 꼬박 칭찬을 해주고 심통을 부릴 땐 냉정하게 상황을 바로잡아 말합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숙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느껴져 걱정도 됐지만 아이가 오해할 만한 감정 표출을 자제하며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숙모라는 캐릭터의 인내심 또한 느껴집니다. 아나를 버려둔 날 팔에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온 아나를 보며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프리다는 다음날 꽃을 꺾어 화분을 준비합니다. 속상해 있을 숙모에게 프리다의 방식으로 용서를 구했죠. 그것도 꺾지 말아야 할 꽃을 꺾어 잔소리를 듣지만 또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숙모에게 찾아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프리다는 자신이 의지하는 숙모가 엄마처럼 죽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잘 대해준다 생각한 프리다는 숙모의 반응을 보며 마냥 기뻐하기도 하죠. 하지만 잠옷 사건 직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투정조차 받아주질 않는 숙모에게 또다시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날 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결론 내린 프리다는 가출을 감행하죠. 아나의 말을 듣자 통 크게 아끼던 인형을 주고 집을 나서는 프리다. 영화는 사실 줄거리랄 게 없이 엄마를 잃은 6살 배기 어린아이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가 식구들에게 맡겨져 일상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초반에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이 작품은 마지막 장면 하나로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누군가의 슬픔을 토해내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작품이죠. 편집 경험도 없던 제가 초반에 어설프게 소개해드렸던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 그 이상으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슬퍼할 줄도 떼쓰지도 않던 프리다는 그저 이런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삼촌과 숙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행동들이 결국 미움을 샀다 생각했고 떠나보낸 엄마를 떠올리며 아직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프리다는 사실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표현할 줄 몰랐을 뿐 이 부분도 상처를 가진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해지는 과정을 언뜻 엿볼 수 있는데요. 어른들의 행동을 살펴 처신을 해야 하는 눈칫밥에 스스로 길들여집니다. 내색하지 않던 프리다는 종종 숲속에 놓여있는 성모 마리아를 찾아가 혼자만의 애도를 꾸준히 합니다. 스페인 출신 감독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사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죠.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직전 나의 엄마 네우스에게 바친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90년대 초반 스페인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인구만 2만 명에 달했던 그때 엄마를 잃고 숙모집에서 자란 프리다가 바로 감독의 어린 시절이었죠. 프리다가 가출하자 집은 발칵 뒤집힙니다. 늦은 시골길을 걷던 프리다는 쌩안이 지나가는 차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던 차에 자신을 찾던 삼촌 부부 앞에서 바짝 세운 자존심 어린 한마디를 던지고 들어가 버리죠. 그날 밤 프리다가 혼자 겪었을 감정을 이해했던 숙모는 프리다의 침대에서 그녀를 어루만지며 같이 잠에 듭니다. 며칠이 흐른 뒤 다시 잘 지내고 있는 프리다는 입학을 하루 앞둔 날 공부를 가르쳐주는 숙모에게 드디어 엄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를 치료한 의사의 능력, 죽은 사람의 모습,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말,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다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나와 목욕 후 삼촌과 신나게 놀던 프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정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끝이 나죠. 그 울음이 터지기 직전 슬프고 두려웠던 마음을 꽁꽁 누르며 견뎌왔을 프리다.
이제 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안정감에서 밀려오는 복잡한 심경이 프리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게 아닐까요? 프리다와 비슷한 경험을 잠시 가져봤던 저로선 영화가 끝나고 프리다와 함께 엉엉 울어댔죠. 돌이켜보니 영화의 모든 씬마다 프리다의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감히 추천드릴 수 없지만 프리다와 같은 경험을 잠시라도 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예쁜 카탈루냐 시골의 배경과 마을 전통 행사, 또 초록빛 여름내음 물씬 풍기는 색감 등 잔잔하지만 다양하게 느낄 거리도 많았던 영화 프리다의 그의 여름을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